플러스 가이드. 오늘은 H9 컨트롤 앱을 이용해서요, H9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임 팩터 라인으로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카피캣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군요. 플레이들 가능하겠죠. 믹나이스 데이라는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테이프 에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운드가 나네요. 다음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리버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딴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네요. 다음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다채롭게 좋은 세팅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음악적 영감 주는 세팅부터 여러 가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모드 팩터로 가서 조금씩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좋네요.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페이저 한번 들어볼게요. 좋네요. 페이저와 프리셋. 네, 좋네요. 이번에는 로터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 샘플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은은하게 걸렸네요. 다른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하는 세팅도 한번 들어볼게요. 프레셋 이름처럼 라디오에서 흐르는 것처럼 들리네요. 재밌네요. 이번에는 큐아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른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트레몰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트레몰로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한데요. 다른 세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좋네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모드 팩터 쪽에 조금 짚고 가야 될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비브라토까지만 들어보고 모드 팩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세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피치 팩터를 한번 가볼게요. 다이아토닉으로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스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설정할 수 있으시거든요. 기타 토에 한번 쳐볼게요. 여기는 뭔가 재미난 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네요. 좋네요. 네, 옥타브 한번 가볼게요. 와우, 좋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스페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좋네요. 또 이런 세팅이 있고요. 플레이트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플레이트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확실히 좋은 소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리버스. 고스트 플레이트. 와우, 멋지네요. 쉬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풀스테. 다크엔젤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다양한 세팅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에선 듀얼 버브만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좋네요. 자, 이번엔 H9의 다른 그 외의 것들인데 피치포즈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른 세팅. 네, 다른 세팅도 계속 들어볼게요.
네, 재밌는 세팅들이 많죠. EQ 컴프레서 한번 가볼게요. 네, 어쿠스틱 일렉. 다른 세팅도 펑크 기타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상 저희가 이거를 아직에는 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H9의 지금 전반적인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뭐 정말 말 그대로 전반적인 사운드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좋은 사운드 세팅과 프리셋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앱과 연동되는 이 H9의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팅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H9의 기능을 100%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안에 정말 수많은 프리셋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이런 세팅들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상상하시고 만지는 대로 이 세팅들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사운드를 다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H9을 구매하시고 이렇게 이제 앱과 연동해서 사용하시면은 정말 풍성한 사운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앱과 연동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오늘은 H9 컨트롤 앱을 이용해서 H9 이펙터의 전반적인 사운드를 모니터해 봤습니다. 다음에 좀더 기회가 된다면 좀더 디테일하고 또 좋은 사운드나 여러 가지 리뷰를 해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